김수 오늘 휴가신데 촬영을 가시잖아요. 오늘 촬영 우리 누구 만나러 가죠? 르세라핌의 사쿠라님 만나러 갑니다. 갑자기 약간 미소가 번지시는데 아닙니다. 근데 르세라핌 평소에 노래 자주 들으시거나 아셨어요? 좋더라고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방송할 때도 자주 듣고 그랬습니다. 한 소절? 아 불러달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사쿠라님의 서포트 실력? 오늘 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PC방 간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다른 멤버분들은 막 먹을 거 시키고 하시는데 사쿠라님은 마우스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잘 해보고. 네. 화이팅. 화이팅. 서포터를 지금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말을 잊지 못할 정도인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놀이 게임이 되게 복잡해서 조금 더 쉬운 챔피언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세라핀이 좀 되게 어려운 챔피언. 이제 곧 만나러 가는 거 기다려. 저 많이 게임했던 게 머릿속에 남겨봤어. 우리 사쿠라님이랑 게임 해봤는데 어땠어요? 져가지고 한판 좀 힘들었는데 뒤에 문도 피고 했던 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일반 게임 첫판 했을 때 첫판 지고 나서 약간 잠이 깼다고 뭐 얼만큼 받으려야 되지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상대팀 카이사분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잠이 확 깼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템을 안 사셔서 거의 아예 못 하시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라인전 하는데 스킬을 되게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사쿠라님 실제로 뵈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말도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좀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첫판 지고 나서부터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정신이 확 들어서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걸 까먹었던 것 같아요. 남은 게임도 파이팅해서 우리 유니폼을 한번 입혀봅시다. 네, 파이팅. 제가 이겼죠? 네! 사쿠라 승! 네! 패배의 원인을 느꼈다고? 마음이 아픈 거 같아요. 이거 엄청 시원해서 지금 생각할 거 같아요. 이거 드릴게요. 끝나고 가봐. 잘 어울리는데요? 저요? 저요? 살면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저도 이겼는데 아, 차에서 오면서 우리 스프링 경기 시작할 때 안티프레즈를 안무 한번 추고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LCK 스프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티프레즈 하고 시작하는 걸로? 팀원들 다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팀원이 다 동의를 하면은 해주세요. 동의해주세요. 팀원분들 이렇게 원하시는데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저희 보시면 아마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선수들에게 이거 추는 법 아, 좋아요. 안전 쓰는 걸로 할게요. 안티프레즈 이거만 해주시면 표정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표정 포인트요? 킹받기 한 번 할게요. 킹받기 한 번 할 수 있어요? 대표 선수 킹받기 한 번? 내가 이겼다. 얼버가 왜 죽는 거예요? 우리 3세트는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 맞으신 거 맞죠?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체력이 확 낮아진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저항이 없이 너무 이거를 하시니까 되게 나쁜 것 같고 민트 초콜릿 어, 뭐야,
감사합니다. 먹으려고 듣는 거예요? 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걸 왜 먹어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먹으려 했어요. 아 그래요? 자취해서 아무도 먹으려고 안 했어요. 왜 안 먹었는지 기억 날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맛있어. 2024년 어떤 올해는? 감사합니다. 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보라 감독님 잘하고 맞아요. 팀원들이 다 이제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이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멤버들이 누구누구 좋아했어요? 허수가 그 김채원님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고 건무가 누굴 좋아했다고 보다는 그냥 막 노래 흥얼흥얼 되는 거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막 라이형인가? 막 라이형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거기 가사 아닌가요? 그래서 아 공부도 좋아하는구나. 오늘 같이 촬영한 사쿠라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자면. 우선 오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두 배로 오디오 채우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고 올해는 그래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